안녕하세요. 자유기고가 겸 여행작가 허주희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행 계획 짜기인데요. 그냥 단순히 여행 가는 계획이 아니라 취재를 위한, 즉 여행 기사를 쓰기 위해서 가는 여행 계획 짜기입니다. 먼저 여행작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았죠? 젊은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직업이 또 여행작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행 작가들은 굉장히 많고 못 미치게 수요는 굉장히 적은 편이어서 사실 여행 작가로만 살기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자유기고가를 하면서 여행까지 같이 많이 쓰게 된다면 그것도 여행 작가기 있기 때문에 여행도 나만의 전문성과 콘텐츠를 가져야 합니다. 먼저 취재를 위한 여행 계획은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그 계획을 먼저 짜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목적이 취재가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의 연장선이에요. 그냥 똑같이 놀러 가는 여행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이 여행 기사를 평범한 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냥 평범한 여행자의 마음으로 즐기는 것이 여행작가의 여행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를 갈 것인가가 가장 먼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여행지, 그 장소에 갔다면 무엇을 보고 관찰하고 취재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곳에서 있는 숙소, 음식점, 또 관광, 축제, 뭐 특산물, 맛집, 뭐 여러 다양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내가 봄에 여행 기사를 쓰려고 하면은 일단 꽃이 먼저 떠오르겠죠. 예, 꽃 축제가 열리는 곳. 예, 사람들 마음은 다 공통적이잖아요. 봄이면은 꽃 구경 가고 싶고. 예, 자, 그러니까 이 계절 시즌에 맞는 그런 곳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축제가 또 가장 많이 열리죠. 또 그 지역의 이슈. 예. 자, 이런 모든 거를 종합해서 어디를 갈 것이고 그곳에서 어떤 테마로 취재를 할 것인지. 그러면 먼저 정보를 먼저 검색해야겠죠. 예. 그러면은 지자체 관광 사이트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 가지고 예, 싹싹이 훑어보고 아, 여기를 가면 이게 그 루트 일정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문화관광과 담당자에게 전화로 협조 요청을 합니다. 예, 저희 어디 매체에서 취재를 가는데 협조를 요청한다고 하면은 그분들도 기꺼이 협조를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만을 위한 특징 아이템을 메인 테마로 다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봄이면은 가장 먼저 벚꽃이 피죠. 예, 그리고 매화, 또 산수유, 구례 이런 식으로 꽃이라는 테마를 정해서 봄에, 또 여름에는 아무래도 더우니까 시원한 계곡, 그 다음에 바다, 해수욕장. 예. 아무래도 다 가고 싶은 곳은 다 공통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을은 단풍이 아름다운 곳. 그 다음 곶감이 많이 나는 뭐 상주, 포도가 많이 나는 충북 영동.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겨울에는 또 눈을 많이 보잖아요. 또 눈꽃이 많이 핀 태백, 눈꽃축제. 또 태백산, 겨울, 예, 설산, 뭐 이런 식으로 시즌에 맞게 어울리는 여행지를 선정해서 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축제만 전문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딸기 축제, 뭐 양평 논산, 또 사과 축제, 또 여러 군데서 열리더라고요. 또 뭐 밤 축제, 또 오일장, 예, 뭐 특별한 행사,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취재를 목적으로 가는 거면 처음부터 분명하게 일정을 짜고 어떤 거를 취재하고 누구를 만나서 예, 그 여행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것인가, 예, 그거를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여행지로 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숙박지는 성수기가 아니라면 현지에서 본인이 발품을 팔아서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도 여행을 갔을 때 정말 우연치 않게 그 찜질방이랑 그 황토방을 같이 하는 곳을 알게 돼서
그것도 지자체 담당자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현지에서. 그러면은, 찜질도 하고, 또그 황토방에서 자는 정말 특별한 경험도 하고, 이렇게 현지에서 알아보면, 더 이렇게, 저기, 의외의, 그런 취재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